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뭐 미세먼지로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봄이 오면 이렇게 꽃 구경도 다니고 하지만 사실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4월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이제 왔는데 4월은 4.3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또 올해는 4.3 73주년이 되는 또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제주의 역사죠. 올해는 또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이루어져서 그 마음이 더 새로운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4.3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랑와랑 TV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첫 순서 말장시 시간인데 오늘 또 방송 성격상 또 사상과 관련된 이런 장소 또 내용을 갖고 오셨겠죠? 네, 뭐 사실 우리 저 말장시들이 항상 모이면 또 즐겁고 또 유쾌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우리 추모해야 하는 기간 또 특히 4.3에 관한 얘기들을 또 이번에 나눠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동백꽃이 잘도 보고 옛날에 동백꽃 돈박꽃이 더 잘 해놨을 거 아니야. 동네 멋쟁이 할망하르방들은 동백질은 몰랑 다니니 저도요. 꼽딱 해놔서 돈박꽃 구경할 때 쬐끼도 하나 상 입었수다. 고아백과 곱다 고아 잘 올려오시다 허꾼 보따백인 하다만 180긴 하기에 진짜 오늘 밭디도 안 가고 그래도 호루는 우리가 이 동박꽃이신들 온 이유가 이제 4.3 아니냐. 네. 제주도민 중에 4.3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시냐 말이지.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우리 4.3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곳에 와시난 4.3을 상징하는 게 동백꽃 아니라게. 맞습니다. 너 그 상징하는 건 아람치. 아람치다. 예, 아람치. 아, 이거 왜 모르는 그 제주도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찬이는 형 눈치가 모르는 거다, 아무튼. 제 아람치다, 나도. 홉서 이거. 배추도 탁행 마신 거야. 탁행이요. 형찬이 뭘로 보고. 네. 그 겨울에 핀 동백꽃이 4월 되면 꽃송이 그대로 떨어지는 게 그 4.3 당시 힘없이 쓰러져 간 사람들 그 상징하는 거 아닐까, 한 게. 아유, 맞다게. 네. 그러나 4월 되면 맨날 이거 딱 맹댕기 마신 거. 아이고, 새로운 얘기예요. 아니, 이 동백꽃을 진짜 봄인 말이여. 그냥 그거 그대로 툭툭 떨어졌냐고. 네. 그냥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아이고. 맞아. 꽃은 고아도 양 가슴이 먹먹해요. 양 동백꽃 참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저 마음이 아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저 동백을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나가 퀴즈를 하나 내 가지고. 아유. 예, 좋습니다. 맞춘 사람 나가 이 선물 줄 거고. MBC 벽시계 이거 거천 못행 하는 거 있죠, 이거. 아니 시계 MBC 게 잘 맞아. 잘 맞아. 아, 잘 맞아. 다른 시계 막 틀려 버려. 자, 이제 늦게 가는 늦게. 문제는 그래. 예. 이 저 4.3을 상징하는 이 동백을 처음으로 이걸 그림에다가 딱 표현한 화가가 있단 말이에요. 저요? 김영찬. 피카소. 나 알아봐. 죽은지가 누구야? 그 아르방 죽은지가 언제 했는데. 피카소 아니에요. 저요. 신윤복. 신윤복. 저요.
조영남. 조영남. 아니면 핫토짝 끌리는 저번에 조영남. 대법원까지 간 이제 무죄 처리 받아. 저기 저 서귀포에 그 막 그 사람 길 잇고 건 사람 그 이중석. 아니야. 강 씨라 강 씨. 강 누구라? 그만 쉬어봐야 조금 생각해봐야. 강. 저요. 강요백 화가. 강요백. 맞아. 화백. 정답입니다. 사상 미술에 또 강요배 화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소망이었어. 언니, 난 일부러 안 맞춰서 집이섭을 하나 양보했어. 이거 거쳐 못하는 거 이거 자 이거 가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보 나 시계 받았죠? 아이 막 세련됐어. 이거 잘도 잘 됐네. 야 우령왕. 우령. 야 집에 나 이거 하나 버라며들 입고 다야. 아 좋은 거네 이거. 저번에 아 좋습니다. 얘만은 공짜나 좋아 공짜나. 공짜나. 아 이거 하나 맞췄죠. 이거 집까지다. 좋다. 야 걔도 원래 요지기계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지 않을 수가 아니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양 그 어글러기 죽은 영령들 그리고 가슴 미어진 유족들한테 헛고비라도 위안되지 않으신가야. 근데 이제 저번이 예, 그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자 막 계시는 우리 그 오영훈 의원 있죠? 아니 떡이라도 한번 행가제는 연락하자는 한 도시 연락이 안 되면서 일이 하자나게 나가 전화하면 착 받은다 누가 전화가 아이고, 전화 아이고 하지 맙사기 바쁜 사람 좀 바쁜 줄 알았어 관계. 아이고 전화하는 게 전화 아이고 특법별 개정안 통과하면 진상조사도 추가도 해야 되고 희생자 유가족 보상도 맞아. 언제 어떤 해줘야 될 거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인원도 해야 되고 야, 그 전을 진 사람한테 전화해 놓으면 됩니까 이게? 경영신가 걔는 나가 저 그냥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고를 말은 고라죠. 자 우리 오 의원 저 제주도 오게 되면 이 우리가 미리 고라김 저 저번에 떡 맞춰 죽겠는 거 우리가 저 맞춰 구매. 맞아. 그 나중에 국회 야상강들 저 갈랑들 먹고 저 4.3 그 특별법 아까 고라주마는 그 개정한 그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제주도민도 그렇고 우리 4.3 영령들이 그 바라는 소망이나 그 맹심해요. 이제 특별법 통과되시나 이제 마무리를 잘 해는 것이 우리 또 의원의 역할이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걔나저나 그 요번에 MBC 뉴스 보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많은 난 간첩 조작 사건이 뭔지 잘 몰라 보는 경우인데 명부 삼촌 이거 잘 알아 점수가. 나도 뭐 알암주만은 걔도 나가 하는 것보다는 그저 건보 아나운서가 아 건보성이 아, 똑똑한 사람 이런 데 나오는 걸 막 좋아해 잘생기고 저번이 저 포크레인 기사에 지 이름 나오면 이름만 나와도 형 좋아하네 이번엔 저 화면으로 딱 나와 삼촌 나 이상형이 아 이상형 아 그런 스타일 좋아요 그러시다 키 큰 사람 좋아 키 큰 사람 잘생기고 키 크고 심심하기론 대한민국 최고지 나가 재미지 않았다 30분만 있어보라 30분만 있어보라 심심행 죽어진다 개구재고 저 우리 저 이 간첩 조작 사건이 뭔지를 저 우리 저 김건보 아나운서가 말 골아주거나 들어봐봐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해당 근거 법률이 없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군사 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 MBC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4.3의 광풍을 피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도민들이 많았는데 제주 지역 조작 간첩 사건은 전체 109건 가운데 37건,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엉은 거구나. 네. 이 멀쩡한 사람을 세상을 간첩으로 만들어 그네. 그 세상에 못 견딘 고문을 당하고 그 감옥살이하고 그냥 그걸 시켰단 말이 관계. 아이고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몰랐수다게. 아유 이 자락까지 현주는 몰랐지게. 난 제주도 사람들 순박하고 착하대니 뭐뭐하게 방. 다 간첩으로 만들어 본 거 아니 관계. 아, 그 옛날 그저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간첩 조작 사건을 탁 만들어가지고 뉴스를 내불면 그러면 온 뉴스가 이 간첩 얘기만 막 흘러가고 그러면 간첩이 활개치는 그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놔불면 정권 반대연대인 데모도 못해요 파업도 못해요 그저 우리 국민들은 간첩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라 근데 무사 조작 간첩 사건이 제주도하고 제일교포하고 막 연관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저 4.3 때 말이요. 이 4.3을 피해서 일본으로 간 제주도 사람들이 하나죠. 근데 그땐 대한민국이 어실 때는 그때부터 일본에서 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는 국적이 조선이라. 조선. 개민 조선 국적은
북한 사람이 아니란 말과. 그 정확히는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돼. 그 일본에 살고 있는. 근데 조선이라 놓으면 또 북한을 연상하고 거기다가 제1교포 사회는 사실 아이 조총련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일본에서는. 그러나 일본에서 우리말로 교육받을 수 있는 데는 조총련계 학교 몇 개 어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 한때는 제1교포 중에 80%가 조총련계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단 말이죠. 아이고 기분하게. 그러나 우리도 예 조총련이 하면 막 겁나지 않습니까? 무서워. 예. 그런데 무서워. 일본에서는 조총련이나 거류민단이나 그냥 거벗이 교류하면 할 사람 때는 살았죠. 자 이제 보라. 정권에서는 이제 위기 때 간첩 사건을 탁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걸 거만히 보면 제1교포들 대부분이 제주도 사람들이고 조선 국적 조총련 오고 한 달이 걸면 또 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엮었구나. 요거 잘 됐다. 이거 밀랑했던 거 걸려 이제 제주도로 돌아와 보자네. 그러면 이걸 간첩으로 그냥 바꾸기가 쉬우니까 당시에 그 간첩으로 만든 팔견문에 보면 다 판결문에 다 사삼이 들어가.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너네들은 사삼 때부터 빨갱이 집안이고 일본강도 경활동하고 임무를 받아서 제주도에 들어왔다. 아이고 중행 조작행 다 간첩으로 만들었어. 아이고 다 엮은 거지. 굴비역듯이 막 엮어. 그러나 지금까지 그 파악된 제주 조작 간첩 피해자만 39명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이 간첩 집안이 된 이제 얘기를 들어놓은 그 얼마나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을 거예요. 이게 연자제게 연자제가지고 그 대대자자 손손돌게 얼마나 그게 어글런 누명을 써서 그래. 그러나 벤당 중에 간첩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그 집은 다 망해버렸어. 망해서 망해서. 빨갱이 집안이래네요. 취직도 안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고 걔나 그 옛날에 홀소식의 일본 가군에게 열심히 산 재밖에 어신디 인간이야의 그 고문 아 전기 고문이야 그 옛날 고춧가루 막 아유 그 고문 받고 걔네가 그 감옥에서 나와도 게 사람 구실 해줬어 가게 그 주변에서 저 간첩이라 간첩 이런 시선 때문에 졸바로 살지를 못해서 졸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이 명예 회복이라고 맞수다게. 게나저나 그 도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겠고. 그저 이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강성민 의원이라고. 강씨 집안에 또 인물 나왔어. 이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힘내라고 박수를 한번 보내줘. 힘내세요. 빨리 명예 회복이 될 겁니다. 힘내시죠. 나 그 조작 간첩 피해자들 이야기 들으나 마음이 서늘한 게 너무 아프다게 삼촌. 그 진진한 그 억울한 세월을 어떤사 견디면 살아실 건고에 다 걔나저나 이 사삼 때문 아닐까. 그렇지. 걔도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사상 피해자들 물리치료도 해주고 심리치료도 해주는 센터가에 그 시청 위로 보면 고상 동산이시다게 잘생겼죠. 그게 센터가 성계떼납디다게. 나도 들었지만은 그런 센터가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맹무삼촌 그 사삼 트라우마 센터 혹시 아는 사람 없을방? 어떤 이용하는지나 좀 알아보게. 너네는 아주 더 누게 모르기만 하면 나한테만 초자내려 초자 나가 센터 하면 모르는 센터가 있나? 카센터, 서울센터, 주민센터로 드라마 센터도 나가 저 아는 후배가 있어. 네. 여 오순국이라는 저 후배지. 진짜라? 저 아이가 4.3 연구소 있을 때부터 형도 일을 요망지게 잘 놓고. 이게 이번에 그 트라우마 센터 부센터장 돼서 그냥 전화 아까 연결했쥬. 저 오순국 우리 저 후배 와서. 예, 오순국입니다. 오순국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4.3대가 아마 밤밤실 건데 오늘은 어디서 일냄새 지금? 아 오늘은 이제 가시리에 4.3대 돌아가신. 그 유해가 발견이 되어서 그 유해 현장에 나와 있어요. 예. 양 개모 그 유해들은 양 어떤 분들이 희생된 것과? 아이고 가시리는 그 우리 남자 주군에서는 제일 그 리더 안으로 피해가 많은 데우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을 주민들이 증언에 따라서 그 희생자 내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내일 그 복원회를 햄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세상 고생했어. 그 사상 트라우마 그 센터는 어떤 곳일까? 아이고 사상 트라우마 센터 참 그. 우리 4.3 때 우리 많은 우리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지난 70년을 살아왔다. 그러한 유족들이 우리 트라우마 센터에 와서 그 심리적 치유 그리고 그 물리치유 등 그런 그 육체적 치유들을 함께 하면서
그 어떤 일상적 공동체를 그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 유족이면 다 가능한 거 맞음? 사삼 유족의 1세대 유족, 1세대 예. 유족이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그런 그 1세대 유족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젊은 우리 2세대 유족들도 그런 그 심리적 아픔이 있으면 저희들 트라우마 센터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삼촌들의 영도 막 궁금해요. 맞지?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아, 이거 돈 내는 거 없다. 그 아.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아이고, 아이고. 전부 아이고, 무료니까 많이 많이 와줍소. 어떤 예. 프로그램들이신 거예요? 일단 그 트라우마 센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일단 심리 상담이고요. 네. 또 수많은 예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문학 치유, 음악 치유, 원예 치유, 사진 치유, 미술 치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제 가을, 겨울, 여름, 그 야외로 나가는 그 소풍 프로그램,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네. 프로그램 받고 난 다음에 반응들은 어떤 햄수가? 아, 지금 만족도가 아주 그냥 그 만땅이고요. 우리 또 트라우마 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트라우마 센터에 오면 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작년 한 해만 그 누적 이용자 수가 무려 만 명에 다다람수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생존 피해자나 유가족 중에는 나이 많으셔거나 그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두 팀으로 나눠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상담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방문 치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냄새 소감수다. 예, 예. 이제 70년 넘은 세월 동안 쌓인 한이 얼마나 깊을 거라게. 맞추게.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삼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우리 유족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어떻게 형 대해줘야 될 공고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와준 우리 사삼 유족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맞아. 하는 이런 우리 제주도민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73주를 맞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음서게 그저 1년도 안 되신 이 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 그 관계자들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라게.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이고 저 지금도 그 발굴 현장이나 막 바쁜데 그 저 특례원 전화 통화한 것도 고맙고. 이제 예, 예. 센터나 이런 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어서 우리가 보내줄 거매. 이번에 우리 명부 삼촌네 대파 농사가 잘 됐거든요. 예예. 예. 예, 그거 좀 갖다 안내 카마슨. 아, 이거 가져오면 저희들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 저희 당근도 가져가보다 당근도야. 하여튼 저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해줘요. 아주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진짜 고생 없어. 아, 고생해요. 더 박수 한번 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게도 이런 트라우마 센터 이 전문가들이 예. 모여서 그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오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예. 이용자가 겨우 많군데. 우리 코로나 19 끝난 거 한번 가자. 한번 가야 돼. 구다 대파들러. 예. 나 헌마디만 해도 되고. 경영. 순이 삼촌 작가 그 현경 작가가 건고라 때 덥디다게 사삼의 그 대학살보다 사삼을 잊는 것이 더 무서운 거래니. 맞아, 공감돼요. 그런 말. 우리 얘기, 우리 도민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도 사삼을 잊지 마라. 맞아. 그 사삼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 알마에. 맞아. 이번에 그 사삼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예, 조작간첩 피해자 지원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그 사삼 트라우마 센터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난 지금 아이고 이거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많은 분야에서 이 사삼의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후세에게도 이걸 계속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힘을 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우리 말장씨들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삼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장씨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4.3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4.3으로 인해서 빨갱이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피해를 받고 또 조작간첩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로 반복되어 온 우리 제주 사회의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또 예우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로 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빨리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네.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이런 얘기들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여러분 댓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심 님도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다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고순희 님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아마 트라우마 센터 얘기가 우리가 네네. 나와서 거길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 소통가님도 정말 좋은 센터가 생겼수다에 네. 자렘수다 자렘수다 짝짝짝 하고 또 박수를 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참 사실 간첩조작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논의도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해결이 돼서 정말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과입니다. 사과. 그렇습니다. 예, 자신들한테 국가폭력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트라우마센터 아까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셨지만 국가폭력으로 상처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또 치료 상담 여러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이 돼 있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시지 말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로 공간으로 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얼마 전 그 4.3 수영인과 행방불명인 수영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감동의 또 현장이었는데요. 유가족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제주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고통으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우리 김인근 씨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평생을 전과자자식으로 살아온 유족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눈물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법원은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끌려갔고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된 수영인 33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연좌제 굴레에 갇혀서 지내왔다며 위로했습니다. 70년 넘게 부모의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로 한맺힌 유족들은 기쁨과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삼 당시 13살 때 나 혼자 어떻게 살고 내한테 오늘 같은 날을 짓는 줄 몰라. 김인근 씨가 조작 간첩 피해자들과 함께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4.3 당시 13살이었던 김인근 씨. 그보다 더 어려서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던 조카들의 위패를 처음으로 봅니다. 김호군이 차남, 이것이 성수고 저 개똥이. 아이고, 아이고 이래요, 이군하게. 성수야, 고모 왔다, 고모. 고모 왔다.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등에 업었던 큰 조카 성수, 그리고 이름마저 짓지 못했던 둘째 조카 개똥이.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똥이, 이름 모르는 개똥이니.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족 9명이 희생당한 아픔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홀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은근히 13살에 나 혼자 살았나. 하루도 못 살 것 닮아도 86세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서 다 도와주셔서 여기 아버지한테 자존감도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김인근 씨 가족의 비극은 우익 청년단체에 소속됐던 오빠가 이른바 산사람들에게 잡혀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빠가 한청단에 근무하고 한청단에서 허단 집에 한 잠을 자는데 그 잠 자던 옷에 우아게만 걸친 잡편 올라가는데 우리 피해자인데 우리 산풍둥이 빨갱이니 하연 그 9시고 그 임신된 언니까지 나까지 10시고 한데 난 도망쳐. 오빠가 모장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김인근 씨 가족은 모두 화북초등학교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 아장강 총 맞음이나 도망치당 총 맞아 죽음이나 난 무조건 도망치죠. 죽을 각오로 도망친 김인근 씨는 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불 위에 막 엎드려 혼자서 울다보나 잠들었는지 쓰러졌는지 울다보나 으 하는 소리 난 바짝 깨다보나 세상에 오신 구신이 나타난 거란 말이지. 만화책에도 그런 구신은 아 이런 아 하다보나 어머니가 총을 일곱 방 맞아가지고 그 은빈녀도 다 빠지면 머리가 이래 그냥 막 뻗어 아 해지고 일로 그냥 좋아보나 이리 좀. 반성장 상태인 어머니를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김인근 씨.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빨갱이 집안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랑 커녕 우리 집이 다 그게 산풍도 집이라고. 우린 산풍도 아니에요. 우린 산풍도 아니다. 우린 산풍도 아니다. 막 그렇게 물러봤자도 어머니 아파내면서 그치로 가면 또 심어간대. 가족들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했지만 몰래 소고기와 호박을 가져다 주고 사람 시민 사라진다는 쪽지를 남기고 가는 누군지 모를 이웃들이 의지가 됐습니다. 우리 말하고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시민 사라진다. 그것에 그렇게 썩 노하그네 하면 아이고 그걸 보면 그냥 자장도 일어난 그거 이거 보고 이런 어른이 신안 난 살겠다. 김인근 씨의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밀양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남편 김용담 씨가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때의 고문 후유증에 2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린 남편. 남편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사삼이 가져온 족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안연된 해도 야 어딘가 모르게 무슨 일이 터지면 양 나 이 사삼 집이 영혼 집이 사람이 오라버난 이치로 겸시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점씩 하고 이치로 견 그때 다편 해가 가도 나 따분에 영 연결이 되어 이치로 겸시가 죄인 아닌 죄인 몸을 사삼 당시 무장대에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이 된 오빠. 모든 불행이 오빠의 탓이라는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오빠의 한을 풀어주려 합니다. 생전 마지막 해야 할 일로 오빠의 무죄를 위한 재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내는 지방법원에 임금이 가근해 오르바님 조여시게 아무쪼록 일로절로 도와줄 정도를 행하고다 오르바님 인근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줘서 나만 살아내서 너무나 죄송하다. 다음 것이 선거입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서근에 이런 오빠의 한을 풀어줬으면 얼마나 기뻐. 우리 어머니 주면 더 춤을 출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저 극락세계 살아도 오빠 무죄 받은 걸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 그냥 나란질 겁니다. 정말로 나 혼자만 살았다고 죄송해요. 오르바님,
군이 오르바니 어디 갔다 며칠 년 만이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힘쓰다만 인근이 어제 무죄 판결하나 오히려 기뻐 웃음을 웃을 차례에 분하고 억울하고 오빠 그냥 죄인 아닌 죄인 몸으로 살아오고 이제는 어디 가신디 하늘나라에 가신디 어디신디도 몰라 맨날 어린데 저 바닷가에 드렁이 강아장 오빠 불러도 대답 한번 못하다 어저껜 대답한 것처럼 회수다 오빠 나도 오빠 한쪽으로는 오빠 아니면 우리 집에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고 이 집안이 박살이 될 거면 오빠 생각하면 한쪽으로 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절대 밉지도 않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인근인 다람신아 어제로 오늘부터는 아무 죄 없이 이제로 활로 날아 저 극락세계에서 어머니를 손잡았던 사람 주자 마지막에 그 김인근 어머니의 그 말이 자막으로 나왔죠. 이 사삼을 이기려면 우리가 자꾸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잊혀지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꾸 사삼을 되뇌이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조금이나마 이제 여러분들의 한이 좀 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명예 회복의 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운 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에는 아직도 이렇게 네. 많은 김인근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직 4.3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3은 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4.3에 대한 역사 또 조작 간첩에 이르는 피해자의 문제들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그 4월 2일이 세계 자폐인의 날인데요. 이날 전 세계에서는 이제 파란색 블루라이트가 켜지는 그런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주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사가 마련되는데 그 행사 현장을 또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쏘아올리는 블루라이트가 자폐를 가지신 모든 분들만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제주도도 우리 자폐인과 가족이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인 뜻깊은 오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여러분들이 차별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와 협력을 한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점등식이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블루라이트 캠페인 잘 보셨습니다. 아마 이런 말조차도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파란 불빛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설문조사에서 파란색을
가장 많이 선호했었다라고 네. 합니다. 게다가 이제 파란색에 갖는 어떤 뜻이 이해와 희망이라는 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자폐나 발달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많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자폐인을 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는 의미의 캠페인이니까 여러분 지나시다가 파란 불빛을 보시면 네. 아 이런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저희가 4.3 유적지 기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다크투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오늘 화면 보시면서 4.3 역사기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다크투어의 대표 양성주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 현장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요. 제주도의 크나큰 아픔이었던 제주 4.3을 통해서 순례객들을 모집하고 그 현장에서 지금의 또 교훈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3 당시에 중산간 마을이 되게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 많은 마을 중에서 또 요 의기 마을이 피해가 대단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요 의기 초등학교에서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집단적인 희생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4.3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48년 12월 그들은 제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들은 이제 다 풀 다 탄 거 다 떠먹거려 뭐 있을 수도 없대. 우리 저 이 길에 들어가니까 그냥 돌담만 그냥 뻘겋게 있지 무슨 뭐 없어 없어. 하여튼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 내무반까지 막 그님이 탄알이 널려 들어오라고. 거기서는 1분도 안 걸렸지 우리가 비상 배치하는데 그거 무장하고 있었던 게 그렇지 만일 자고 있었다면 이건 전멸이지. 그새니 거기 이제 도지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려다 보니까는 그 돌담나무로 쫙 그런 게 엎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추력부대야 그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쏘야죠 여기다 대고서. 북쪽은 지금 다 절단 났으니까 그걸로 돌격대들 나가라고. 그래서 저기 있는 최수길 상사라고 그 사람이라 이제 돌격대를 편성해 가지고서 그걸로 진입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날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던 거지. 여기 보면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저 이름 중에 양경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이 저희 4.3 때 행방되신 할아버지의 여동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직 혼인신고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되셔서 여기 딸이라고 있지만 이름 없이 누구의 딸 이렇게 돼 있고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그냥 저세상으로 간 내력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시행자 그 이름을 보다 보면 학교에서 그 부모는 가족들과 같이 집단적으로 희생이 됐다는 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묻지도 않고 이게 희생이 됐다는 것을 아마 증명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서 지어진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근데 그 이유는 적지 않다는 것. 이런 건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의기 초등학교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잡혀 있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무장대 세력이 51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의기초등학교 서쪽편에 그냥 버려져 있다가 후에 갖다 버린 곳이 여기예요. 여기는 사람들 기억에서 여기는 뭐 잊혀져야 했던 장소죠. 4.3의 명예회복이 다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 장소가 좀 알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가 유족 인터뷰 갔을 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희생자 추념식 날 가지도 못하고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또 가슴이 아프거든요. 진정한 화해 상생은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상이 진짜 화해가 되고 상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 목심을 굴인데요. 선을 지역에 대표적인 피해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그 대토벌 작전 때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또 많은 인명을 발생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도 아까 의길이 그 마을에서 피신 다니다가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가겠다고 한 다음에 횡령이 되셨어요. 나중에 2000년도에 추미애원이 수형의 면부를 발굴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대구형무소에서 15년형을 복역받고 있는 중에 한국전쟁이 나면서 횡령이 되신 건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수형이 됐다가 군인들한테 재판을 받고 형무소 보내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73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쪽에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잡혀와서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벌 수형인 포함해서 생존 수형 2명에서 33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1948년 12월과 49년 6, 7월에 2530명이 군인에게 재판을 받고 일부는 처형이 되고 일부는 많은 분들은 저 육지 형무소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행방문이 되신 분들이 333명이죠. 330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 그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무고함을 이번에 재판부가 밝혀주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희생자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년 전에 일어난 사상이 그동안 반세기 동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네 가족이 돌아갔는데도 얘기도 못하고 지금 죄인의 자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70년 지나서야 교도소 갔던 분들이 이제 무죄 선고도 받고 사담 특별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배상도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배제되는 시장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담 제 이름 찾기 운동도 이게 좀 성과를 내서 후대에게 기억이 제대로 전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는 그 여행에서 다크타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수용소에 그 써 있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어쩌면 우리 사삼을 기억하고 후대에도 잘 알려야 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사삼 관련해서 다양한 또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28회 사삼 미술제 현장을 저희들이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28회 동안 사삼에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면서 사삼 미술제라는 타이틀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경우도 도내, 국내, 그 해외 작가들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사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번 전시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풍경인데 이거는 어떤 역사의 풍경일 수도 있고 작가가 바라보는 현재의 풍경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풍경들을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작품화시켰고 지금 뭐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도 저희가 70여 년 전이나 광주의 40여 년 전의 상황이 화면상으로 너무나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작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떤 평화와 인권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울음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학살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서 나무를 모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러한 이제 저항의 역사를 이제 자연이 오롯이 이제 그거를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그 지켜본 자연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경들은 이제 감상의 요소로만 이제 봤는데 그거를 약간 관객들이 시각화할 수 있도록 작품으로 만든. 여수는 여전히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걸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그만 작가님은 이제 여순 사건의 유족이기도 하고요. 작가로서 대책 없이 많은 그런 희생을 당했는데 보시면 이제 철갑을 두르듯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민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사삼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당하신 3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30개의 캠퍼스에 이제 3만 개의 약간 팟 형태로 해서 그들을 추모하는 작품을 그린 작품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죄 없는 이들의 희생이죠. 그런 역사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최근 사태도 아마 그렇고요.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회는 온라인 전시도 좀 마련이 되고 있고 4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많이 함께 하셔서 사삼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미세먼지의 황사경보에 뭐 초미세먼지에 세 가지가 경보로 특보 발령된 게 네. 아마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한 주는 정말 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건강관리 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 먼지 많다고 해서 그냥 문만 닫고 있지 마시고 환기도 아주 시켜주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뭐 황사 때문에 뭐 목이 아프다, 눈이 따갑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동안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